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노벨 화학상의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노벨 화학상은 100년 동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과학 현미경의 회절 한계를 갖다 깨는 그걸 극복하는 그래서 초고분해능 화학 현미경으로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받았는데 에릭 베츠기라는 사람과 슈테판 헬, 윌리엄 모노라는 사람이 받았고요. 과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이미지를 다시 비교하면 똑같은 물체를 갖다가 전자 현미경을 찍은 거하고 과학 현미경을 찍은 건데 해상도가 굉장히 차이 나죠. 과학 현미경은 뭐 색깔이 보여서 좋긴 한데 굉장히 흐릿하고 전자 현미경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회절 한계고요. 따라서 회절 한계보다 큰 것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작은 것들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보기가 힘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형광을 이용한 광학 현미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또는 애착을 갖고 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료를 절단하지 않고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샘플을 갖다가 만들 때 시료를 절단하기도 하고 시료에 굉장히 데미지를 가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시료의 특정 분자의 부위를 표적화할 수 있어서 형광 물질로 그 특정 부위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걸 볼 때 특정 부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 세 사람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머지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인데요. 윌리엄 모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단분자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형광을 켜고 끄는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였습니다. 물리학자였고 지금은 화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스탠포드 화학과에서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IBM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고체 결정 내에서 아주 작은 농도로 있는 펜타센이라는 단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흡수를 통해서 그래서 최초로 단분자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고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런 공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형광현미경 개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개념적으로 극복을 하게 해준 것은 분자 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열어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형광현미경 약간 관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분자를 갖다가 빛을 줘가지고 켜고 끄는 일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다른 파장의 빛을 주게 되면 켜지기도 하고 분자가 꺼지기도 해서 분자가 꺼진다는 얘기는 형광을 내지 않는 상태가 되고 킨다는 얘기는 형광을 내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에릭 베츠기라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개발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개발한 결과 그걸 가지고 초고분해는 파함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물리학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벨 연구소에 취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엔솜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후에 좀 공허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공허하다. 나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하우스 허스번드가 돼요. 집안 살림을 담당합니다. 한 2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그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해서 자기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에 가서 한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물리학자의 길을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랬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나가게 되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일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파함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 뒤에는 현재는 하워드 휴스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괴짜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그 가만히 보니까 분자가 고분해능으로 볼 수 없는 게 분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물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들이 형광을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얘도 내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형광을 내기 때문에 이들이 전부 다 겹쳐져서 형광을 내는 분자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얘네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따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한 놈이 하나씩, 한 번씩 또는 적어도 굉장히 적은 수의 분자만 빛을 내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빛을 내게 될 테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니까 이놈을 다 엮으면 분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인 걸 봤는데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아니라 분자라 하여금 독립적으로 빛을 내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2005년도에 그 녹색 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에 두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결국 이걸 따로따로 다른 시간대에서 측정을 해서 중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원래 이미지보다는 이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형광을 얻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기술이 거의 같은 기술이 스톰이라는 기술인데요. 오늘 패널 멤버이신 심상희 교수님 울산과학기술대 심상희 교수님이 여기에 세계적인 전문가이신데 그 스톰 기술이나 팜 기술은 거의 같은 기술인데 그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을 줘서 분자로 하여금 다른 그 켜고 꺼지게 하는 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빛을 주면 한 분자가 켜지게 되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빛을 줘서 그걸 끄고 또 빛을 줘서 켜고 또 끄고 또 켜고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흐릿하게밖에 얻을 수 없는 것 같다가 단분자 현미경 과정 굉장히 깨끗하게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스테판 헬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는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 2014년도 노벨 화학상은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화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생물학 현상에 적용하는 그런 굉장히 다학제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연구원을 있으면서 박사후 연구원을 있으면서 내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먼 나라까지 가서 핀란드에서 자기가 와신 상담하면서 거기서 그 성공의 디딤돌을 다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하고 하이델베르크로 오고 결국 노벨상까지 타게 되는 아주 집념의 독일인인데요. 이 사람 생각은 또 앞에 배츠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낸다 그러면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라 그러면 연필 이 뾰주간 끝으로 눈을 감고 건드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뭉툭한 걸로 하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졸지 않았다면 이게 위에 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을 감고서 뒤질 때 할 때 아무래도 뾰족한 걸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알아내기 쉬울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는 면적을 갖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면적을 줄이는데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데 복잡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들뜬 분자 형광을 낼 때 스스로 형광을 내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형광을 내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단 그걸 갖다 어떻게 쓰나 하면 처음에 빛을 들뜨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분자가 들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도넛 형태의 빔을 집어넣어서 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 중에서 들뜬 빛을 다 강제적으로 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걔네들은 빛을 다 내고 난 다음에 남는 놈만 따로 빛을 받으면 굉장히 샤프한 빛을 얻게 되겠죠. 마치 연필이 샤프한 것처럼 연필 끝을 샤프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면적을 줄일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원리가 처음에는 들뜨게 하고 넓은 영역에서 들뜨게 되고 두 번째는 강제로 빛을 내게 해서 결국에는 남는 그 영역을 잃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강제로 빛을 내게 하는 이 레이저가 세면 셀수록 그 가운데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분해능이 키우는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를 키우듯이 굉장히 강한 레이저를 쓰게 되면 분해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결국에는 기존의 형광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던 걸 이런 스테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이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이 있는데 얼마나 작은 게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형광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이 있고 형광 다이아몬드도 아까 GFP처럼 그 녹색 형광 그 단백질처럼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데 저희하고 헬그룹하고 같이 연구한 거에 따르자면 형광 다이아몬드도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로 파장을 선택하면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연구실 학생 한 명하고 헬그룹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세계에서 아마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한 5 내지 6나노미터 정도 분해능을 갖는
형광현미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이보다 더 근접 더 작은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한된 경우이지만 형광현미경을 이용하면 수 나노미터 정도의 분해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기존에 200나노미터 이하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 갖다가 아주 보기 좋게 깨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그곳에 변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 결과인데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치매 원인 물질을 갖다가 기존 형광현미경으로 보면 아밀로이드가 섬유질 물질인데 기존 형광현미경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굉장히 두껍게밖에 볼 수 없는데 형광현미경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보면 아주 샤프하게 그 파이버 그 섬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과학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성격이 다른데요. 성격이 다른데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1등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 역시 노벨상 탈 때까지도 1등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괴팍한 가정주부 역할도 했다가 뭐 아버지 회사에 가서 낭인 역할도 했다가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과학자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요소도 괜찮은데 과학을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얘기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 이 사례를 들면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자면 초고분해는 과학현미경은 빛의 회절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 과학은 100년이 넘은 문제도 여러 개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을 만큼 과학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해결 안 된 문제가 무궁무진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분야만 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만 한다 이게 아니라 물리학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과학도 알고 지구과학도 좀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남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좀 어색하고 엉성하더라도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름지기 큰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은 무한 반복되는 아까 그 화학 반응처럼 무한 반복되는 작은 실패는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리한 관찰력도 필요하고 과학에도 굉장히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생명현상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여기 계신 청중들 중에서 그 과학자가 될 시점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실시간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들의 거동만을 선택적으로 그것도 원자 수준의 초고분해로 관찰을 하면 그러면 과학을 갖다가 마치 100년, 200년 전에 과학자 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면서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분야 사람들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간은 한 5분 정도 지체됐지만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